안녕하세요. 리서치센터에서 선진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근 사님입니다. 2월 선진국 주식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매크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빅테크 중심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테크 업종 이익이 좀 강한 이유는 강한 AI 관련 수요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클라우드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AI 개발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. 4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또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매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30%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6%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개발 서비스가 기여를 했습니다. 3분기에는 이제 3% 기여분에 비해서 좀 높아진 수치이고요. 전년 대비 기준 그 매출 증가율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구글과 아마존 클라우드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AI 개발 수요를 더 끌어들이면서 실적 개선을 더 이어나갈 전망입니다. AI 칩 수요도 좀 상당한데요. 4분기 AMD 실적을 또 확인해 보면은 AMD가 좀 출시한 AI 프로세서의 24년 매출 전망치는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비해서 한 15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. 그만큼 이제 올해 예상되는 이제 AI 칩 수요가 좀 강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좀 앞으로 예정된 이제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TSMC 실적에서도 이제 AI 칩 제조에 활용되는 그 나노 공정의 매출이 좀 전체 매출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서 이제 다른 반도체보다도 좀 AI 관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특별히 더 높다는 점을 또 보여줬습니다. 테크 외에는 이제 헬스케어가 또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테크와는 달리 23년에는 좀 많이 오르지 못한 업종인데요. 비만약 출시로 좀 업종이 양분화된 그런 영향입니다. 뭐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좀 비만약 수혜주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만 이제 피해주들이 부진하면서 전체 섹터 수익률을 좀 끌어내렸습니다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진했던 이제 의료 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캐치업에 좀 나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피해주로 분류됐던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의 이제 4분기 실적을 또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제 비만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이 또 확인이 되면서 관련된 이런 우려가 좀 더 완화됐고요. 기존 비만약 신상 기업들도 이제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좀 워낙 강하기 때문인데요. 이제 이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대적인 생산시설 증진 투자에 또 나서겠다는 그런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까지 월간 리서치 2월 선진국 주식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